이쯤 되면 이제 다들 궁금하신 분, 김건희. 네, 김건희도 궁금해지는데요. 지금 김건희가 언론에서 사라진 지몇 달이 되어 가요. 지금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? 슬플 것 같죠? 오, 꽤 오래됐어요. 지금 안 보여요. 저번에 순방 갔다 온 이후라 보질 않아요.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나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, 주변에서 지금 뭔가를 딱 틀어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대선 기간에는 그 유명한 아이빌립 기자회견까지 한 적도 있는데, 이제는 윤석열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기사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김건희가 나서서 사과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사과해서라도 이걸 좀 넘기려고 할 건지, 어쨌든 본인이 다시 나설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야 될 텐데, 어떻게 답하할까요, 김건희? 일단 사과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겠죠. 성격상이나 여러 가지로. 그리고 김건희가 윤석열보다는 정치 감각이 더 있어요. 그래서 자기도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사과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. 항복이잖아, 항복. 그 강력한 십자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백기통합으로 판단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김건희가 사과를 하는 것은 곧 윤석열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럼 거기서 끝나겠냐 이거죠, 사과로. 분명히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 테고, 이제 그 결과로 감옥까지 가게 될수 있죠.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공들여 한게다 날아가는데요. 아직 고속도로도 쉬지 못했는데, 할게 얼마나 많은데, 큰일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할 테고, 만약에 김건희가 사과를 한다면 그것은 항복한 거예요. 더 이상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손두발다 들고 나와서, 그 정도면 그럼 사과할 일은 사실상 없겠네요. 없다고 하는 게 맞죠. 근데 문제는 윤석열을 쪼갰죠. 너이 상황 어떻게 돌파해봐. 너 심자랑도 하고 맨날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전화위복으로 만들고 쿠데타도 좋아한다며. 이거 지금 보고만 있을 거야, 이거? 이러면서 계속 윤석열을 쪼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윤석열이 점점 정서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사고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. 여러분 문제네요. 누누이 말하지만 그 사고라는 건 전쟁인 거죠. 사고라는 게 전쟁인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. 김건희한테 혼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전쟁까지 전쟁은 불사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너무 참담한 거 아닙니까?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네. 영부인이라는 게? 지금 우리 땅에서. 네. 이게 저는 또 그게 궁금한데, 예전에 있는 학력위조 사건으로 김건희가 사과를 했었잖아요. 네. 그때는 사과를 왜 했을까요? 그때는 아직 대통령 되기 트로피 잡기 전이잖아. 전이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, 그때는 건가? 정권 잡기 전이잖아요. 네. 아, 그러면 잡기 전에 무조건 뭔가를 다 해서 정권 잡고 잡겠다, 오면 일단 된다. 잡겠다. 정권 잡은 뒤에 두고 봐,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네요. 녹취록에. 근데 이 디올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되게 큰 여파가 생기는 거죠. 그럼요. 이거는 크죠. 받았다는 건데. 예. 지금도 받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. 받았는데 창고에 뭐가 돼서 창고에. 뭐 국유재산이라는 등 이상한 국유재산? 소리를. 내 재산 목록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? 국고라는 등. 네. 네.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.